네, 오늘 조선일보 2024년도 4월 19일자 기사예요. 네, 조국당 윤 4.19 아침 도둑 참배, 알고 보니 문도 그 시간에 참배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4.19 혁명 64주년인 19일 기념식 공식 행사가 시작되기 2시간 전인 오전 8시에 서울 강북구 국립 4.19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했다는 거예요. 조국 혁신당은 이를 도둑 참배라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국가보훈부는 문재인 전 대통령도 재임 시세번 조조 참배를 했다. 이는 역대 대통령들의 일반화된 조문 형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보협 조국 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참배마저 혼자 몰래 하는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서 어디서 많이 본 그림이다.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4월 10일 총선 때 따가운 여론을 의식해 혼자 몰래 사전투표했다며 부분은 닮는다고 하더니 윤 대통령을 김 여사에게 배워 도둑 참배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네요. 이따위로 대통령에 대해서 모욕을 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다니 참. 참 국민들이 이렇게 조국 혁신당이란 당이 이 정도 수준인 줄 알았으면 표를 찍었겠어요. 그 정도도. 조국 혁신당 대표도 조국 한마디를 통해서, 오늘 윤 대통령, 악수가 무산되어 아쉽다라며 윤석열의 대통령을 오전 10시에 무엇을 하기에 헌법도, 기재되어 있는 명예로운 날에 공식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고 오전 8시에 몇몇 4.19 단체 관계자와 대동하고 조조 참배를 하는가, 그렇게 야당 지도자들을 만나기 싫은가라고 했다는 거예요. 참. 이에 대해서 국가보훈부 측은 4.19 조조 참배에는 역대 대통령들의 일반적인 조문 형식이라고 설명했다는 거예요. 보훈부 관계자는 조선닷컴에 통화해서 대통령이 모든 행사에 참석할 수는 없다. 역대 대통령도 취임 첫 해나 의미 있는 해가 아니면 조조 참배를 대신해 왔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는 이제 역대 대통령의 조조 참배에 대해서 이제 말하고 있네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2010년 4.19 혁명 50주년이라서 직접 기념식에 참여했지만 51주년 2011년과 52주년인 2012년을 조조 참배로 대신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3년, 2014년, 2016년 조조 참배를 했고, 2015년에는 해외 일정으로 조조 참배조차도 하지 못했다. 그냥 조조 참배도 안 했던 대통령도 있다는 거예요. 문재인 전 대통령 경우도 2020년 4월 19일 혁명 60주년 기념식에는 직접 참석했지만, 2018년, 2021년, 2020년은 조조 참배로 대신했다. 윤석열 대통령처럼 조조 참배를 세 번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2019년에는 해외 일정으로 조조 참배조차도 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도 세번 조조 참배고 하나는 참석도 안 했다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자 때인 2020년, 2022년 과 취임식 첫4.19 기념식 2023년도에 기념식에 참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당선되고 타고 되기 전에도 4.19 기념식에 와서 참석했다는 거예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특정 당에서 도둑 참배라고 했는데 그당 대표가 2018년, 2019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해 하지 않았냐. 그 당시 문재인 대통령도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조 대표도 청와대에 근무했기 때문에 이런 사실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치부를 더 드러냈네요, 조국
조국이.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조국의 그릇은 장종지만 하다. 매사에 그렇게 삐딱하게 대처하면 찍어준 사람이 후회할 것. 이것이 나의 정치 코멘트예요. 조선일보 2024년도 4월 19일 기사. 조국당 4.19 아침 도둑 참배. 알고 보니 문도 그 시간에 참배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